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시사회에서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지금의 토르에게 옛 애인 그리고 옛 친구 같은 무기가 돌아와서 다시 사랑을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영화의 방향성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잃었던 토르의 기나긴 상실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로드의 공허한 것보단 마음이 아픈 게 낫다라는 구절이 참 좋았는데요. 여기에 감화된 토르가 두 가지의 명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스가르드의 대표 신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에서 싸우면서 발할라로 가는 아스가르드 최고의 명예, 가치의 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장면이었습니다. 토르와 다르게 마이티 토르 제인은 어머니의 유언인 끝까지 싸우라를 믿고 암과 싸우려고 물리를 들었고, 고르와 싸우려고 목숨도 희생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정말 마이티 토르였습니다. 아마도 영화가 발할라에 가려면 열심히 싸우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쿠키 영상에서도 발할라를 묘사한 건 토르와 제인의 달라진 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괜히 그녀가 발할라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인이 마이티 토르처럼 썬더였고, 토르는 러브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제인의 어머니의 유언은 너가 믿을 수 있는 신을 찾아라 였는데, 이 대사로 고전에서의 제인의 토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이티 토르로서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화는 원작의 유언과 정반대인 것 같은데도 결론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 신기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도 제인은 뮬리르의 능력 때문에 항암 치료가 효과를 바라지 못하고 토르가 뮬리르를 그만들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설득하지만, 아스가르드를 구하기 위해 마이티 토르로 다시 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토르와 오딘이 발할라의 입구에 서 있는 제인을 부활시키는 전개가 있었는데요. MCU에서는 우선 발할라로 제인을 보내는데, 이번 영화의 쿠키 영상으로 이를 보여준 것은 추후에 그녀를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때마침 그녀가 원작에서 최근에 발키리로 활동하는 만큼 발할라로 간 제인이 MCU에서 새로운 발키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명장면은 토르의 영웅적 성장이 고르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며 러브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처럼 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영웅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토르의 정말 새로운 출발인 것 같아서 좋았고, 이젠 정말 사랑의 힘을 믿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고르의 불쌍한 기원은 원작과 동일한데, 고르의 딸이 러브가 되는 것은 원작에 없는 MCU 오리지널입니다. 특히 이터니티에 의해 부활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캡틴 유니버스를 연상시킵니다. 캡틴 유니버스는 우주를 보호하는 하나의 힘으로 대를 이어서 다른 사용자들을 정합니다. 이니그마 포스라는 강력한 빛의 힘이 한데 뭉쳐서 어떤 존재를 선택하면 그 존재가 캡틴 유니버스가 되는데, 캡틴 유니버스가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MCU 토르에 입양된 딸 러브가 이터니티에게 선택을 받아서 강력한 힘으로 부활한 것으로 보아서 MCU 캡틴 유니버스라고 소개될 가능성이 있고, 토르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토르와 러브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는 다가올 MCU에 캡틴 유니버스가 막타를 칠 만큼 엄청난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셀레스티얼이든 잉커전과 시크릿 워즈든 캉이든 과연 러브의 활약이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작 팬으로서 이번 영화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부제가 러브 앤 썬더인 만큼 사랑이 중요한 소재입니다. 사랑이 히어로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영화이며, 그냥 인간 히어로가 아니고 신인 히어로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이 점에서 왜 토르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고민했다면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악당 고르가 신들을 죽이는 이유가 신들이 자신만 알고 그들을 숭배하는 인간, 필멸자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영화는 토르가 사랑꾼인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영화는 그가 사랑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인 포스터가 뮬리르를 든 이유를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원작에서는 제인이 뮬리르에게 직접 가치 있는 전사,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마이티 토르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는 토르가 제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뮬리르에게 제인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영화는 톤이 너무 밝아지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스가르드의 어린이들과 교감하는 토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르의 힘도 나눠주는 장면을 클라이막스에 넣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샤잠과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숭배자들을 사랑하는 토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롤리르, 스톤브레이커, 썬더볼트를 모두 좋아하는 토르의 귀여운 혹은 멍청한 모습도 어찌 보면 사랑꾼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모자이크 없이 토르의 뒤태를 노출시켰고 노벤버 레인을 깔아서 토르를 락스타로 재해석했습니다. 팬서비스 확실한 락스타 슈퍼히어로 천둥의 신이라니 관객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따지고 보면 초반부에 나온 토르의 상실의 대상들과 과거의 연인들은 토르가 원래부터 사랑꾼이었다고 포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토르가 좀 가볍고 멍청하다 보니까 천둥의 신에서 사랑의 신으로의 변화 과정이 마냥 멋지지는 않습니다. 섀도우 렐름에서 비프로스트를 소환하는 토르의 멍청함은 타노스의 머리를 직접 치지 않았던 걸 그새 까먹기라도 한 건지 아주 참... 이 사실 그 비프로스트가 이터니티에게 가는 열쇠라는 설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너무 안일한 설정이랄까요? 스페이스 스톤 정도는 나와줘야 파워 인플레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 아스가르드는 얼마나 강한 곳이었던 걸까요? 비프로스트를 소환할 수 있는 스톤 브레이커가 토르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왜 토르가 사전에 이터니티를 만나서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모든 영웅담은 퀘스트를 해야 할 당위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미 비프로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느슨해지는 면이 있죠. 제우스가 고집불통이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해도 신 도살자가 날린 상황에서 치명타를 날리고 썬더볼트를 훔쳐서 도망치는 게 좋은 전략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선 흔히 전능의 도시로 알려진 옴니포턴스 시티는 원작에 나오는 신들의 도시로 우주의 여러 신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옴니포턴스 시티에선 와칸다 신화와 이집트 신화의 바스트 신도 볼 수 있었고 제우스와 디오니소스도 볼 수 있었으며 탈로를 연상시키는 아시아 풍의 신과 원작의 카오스킹인 미카모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르가 만나려고 하는 신 이터니티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멀티버스 그 자체를 의미하며 또한 각각의 현실에 그 현실을 대표하는 이터니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 현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멀티버스가 되는 것처럼 그 현실들을 대표하는 각각의 이터니티들이 모여서 멀티버스급의 이터니티가 되는 것이죠. 이터니티의 권위를 능가하는 우주적 존재는 리빙 트리뷰널 뿐입니다. 또한 캡틴 유니버스는 엄연히 이터니티를 보호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우스도 고르가 죽이고 싶을 만한 신으로 나오는데 고르의 기원에 나오는 신과 별다를 게 없다 보니 반복적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신들의 악행만 보여주고 왜 그들이 그런 무심한 존재가 됐는지를 말해주지 않다 보니 딱히 매력적인 전개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면 고르의 신들이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고르가 더욱 비극적인 악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르와 토르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면에서도 고르가 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걸로 설정을 해서 전혀 의견과 대화가 교환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고르의 편견과 독단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대화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배우가 크리스찬 베일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연기 합을 볼 수 있는데 못 봐서 아쉬웠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첫 번째 쿠키 영상을 보면 애초에 제우스를 악역으로 쓰려고 MCU가 정해놨던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쿠키 영상에서 사실 살아있었던 제우스는 토르에게 반격할 것을 보여줍니다. 오딘과 같은 스카이파더인 제우스가 토르에게 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원작에서 제우스는 사망 플래그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원작에서 제우스는 악당으로 훅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MCU와 원작의 방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우스가 보낼 무기 영웅은 헤라클레스인데요. 헤라클레스 역의 배우로는 브렛 골드스타인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헤라클레스는 전 인투 미스터리 애니월 1호에서 토르와 싸우면서 데뷔한 캐릭터로 어벤져스 멤버로도 꽤 활약한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마블 캐릭터입니다. 토르처럼 원전 신화와 설정이 유사하나 원작에서는 시작부터 히어로였는데요. 반면에 MCU에서는 선역으로 변신할 악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데뷔작에서 헤라클레스와 토르의 대결은 막상막하였으며 제우스가 둘의 싸움을 멈췄는데 MCU에서는 제우스가 중재할 이유가 없으니 끝장 싸움을 기대해볼 법도 합니다. 이렇게 신들이 인간을 싫어하는데 토르는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나? 그리고 고르의 신들은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좀 더 핵심적으로 영화가 고민했다면 영화가 좀 더 진중하고 고르와 토르의 갈등 구조가 더 대칭이 되어서 명확해졌을 것 같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의 경우 화려한 액션 활극이더라도 백성이 곧 나라라는 멋진 깨달음으로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 정도의 논의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토르가 왜 인간을 사랑하는지는 없고 인간을 매우 사랑하는 것만을 보여주어서 고르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처럼 서로 의견 교환이나 동기에 서로 대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르가 사용한 검이 네크로소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작에서 고르가 사용한 검은 신비호트를 만든 태초의 어둠의 신 널의 무기 올블랙 네크로소드, 즉그 자체가 신비호트입니다. 그리고 신비호트 판권은 아무래도 SSU 소니가 갖고 있는데요, MCU는 올블랙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네크로소드라고만 말을 해서 판권 문제를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작의 신비호트를 그림자 저속 능력으로 재해석했는데요, 다만 네크로소드를 만든 고대의 존재가 언급은 되어서 널의 MCU 입성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였습니다. 물론 이름이 널이라고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신비호트와 무관한 어둠 그 자체의 신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비슷한 속성의 오블리비언이나 데스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고르는 널과 어느 무명의 빛의 신과 싸울 때 무기를 우연찮게 발견하고 빛의 신을 죽였다는 설정인데, MCU에선 고르의 행성의 신이 무명의 네크로소드 숙주를 죽이고 승리를 만끽하는 현장에 고르가 온 것으로 나옵니다. 배우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는 인상적이었고요, 스타로드가 말한 공허함을 고르에게서 보여주도록 그의 영역을 섀도우 랠름으로 선택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작에서 고르가 우주를 감염시켜서 만든 네크로버스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의 유머의 단점이 더 강화되어서 쓸데없는 유머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봤던 슬픈 장면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봤던 배우들이 조롱하는 것을 봐야 하고 미에크의 철판 소리로 대사를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전편에서도 쓸데없이 유머를 넣으려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러니 좀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그런 유머를 할 바에야 발키리, 시프, 가오겔 분량을 좀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고르에 대한 분량을 좀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발키리도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순간의 쾌락에 몰두하며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묘사가 있는데, 발키리도 좀더 주제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액션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분명 전편보다 공을 덜 들인 그냥 보여주기식의 화려함 뿐이었습니다. 정말 탄성을 자아내는 액션이 분명히 많았던 전편 토르 라그나로크에 비하면 액션이 참 아쉬웠습니다. 종합해보면 토르 라그나로크의 장점을 줄이고 단점을 늘린 영화가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제인 포스터와 토르의 이야기로서는 재밌게 볼수 있으나 이상하게 영화관보다 디즈니 플러스야 더 제격인 영화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제임스 건처럼 전편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너무 자신의 스타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첫 편에서 어떤 감독과 어떤 줄거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미래를 두고 보겠습니다.